생각대로 그대로 나왔어. 역시 부기블랙 리스펙. 그래픽도 제가 이거는 그래피티랑 섞으면서도 섹시하게도 그래피티를 할 수 있구나. 어떤 필로 작업하셨는지. What's up? This is Boogie Black. Yeah. I'm a graffiti writer. Yeah. Where from? That's a new one, man. 정유 투마시 정유 비법. 정유 비법. 너 쌍화차 맞고니? 이런 스트리트 컬처는 첫 시도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그래피티 잘 몰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테니스랑 이렇게 판거랑 같이 섞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냥 잘 알아서 섞여줘서 되게 스피드한 그래피티를 그렸다면 자연스럽게 테니스라는 게 약간 그래피티로 발랄하게 잘 섞여지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 더 컬러풀하게 잘 나와. 끝내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대 위에서 저한테 무대잖아요. 그치. 그 장 자체가 최대한으로 뽑아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이제 그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 만난 물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안이나 그 그림의 성격이 작가랑 맞는 순간 더 최대한으로 다른 영역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농구장 작업을 할 때랑 테니스 작업을 한 게 사실 되게 희한하게도 그게 너무 시너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가 맘대로 한번 해봐. 뭔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성 같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퀄리티였다고 생각해요. 또 욕심이 나고 이번에 작업을 제가 하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작가가 욕심이 저는 이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느낄 희열, 이거를 느끼고 싶어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욕심이 나지 않는 도안이라도 그걸 최대한 뽑아내는 게 저는 프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프로 정신을 항상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번 테니스 작업은 좀 많이 달랐어요. 테니스 작업은 먼저 일단 제가 너무 욕심이 났었고 그 테니스라는 그 액티브한 이제 그림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어떤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고 또 색감이나 이런 것도 테니스 씬 안에 있는 뭐 의류라던가 그 제품들 보면 되게 트렌디해요. 맞아요. 그걸 정말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요즘 가장 트렌디한 뮤직비디오에 나올 법한 소품들 작가로서의 디벨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제가 많이 가져갔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그 도안 안에 어떤 문화가 스며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단순히 내 스킬적으로 이걸 즐길 수 있고 이런 스킬을 이런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기보단 그 문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문화가 얼마나 액티브하고 얼마나 그래피티랑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제일 좋은 작업물을 만들 수 있다고 이번에
되게 많이 느껴서 스트리트 컬처에 있던 그 액티비티와 네. 운동할 때 액티비티는 좀 다른데 네. 그 언밸런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제가 감히 지금 저희 뭐 위에 대선배들 그리고 뮤지션들, 래퍼들, 비보이들 분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감히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지금 힙합 문화나 스트리트 컬처를 보면은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대중의 융합된 그렇죠. 예, 이것도 그냥 하나의 장르다라고 그냥 같이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제 좀 더 날것에서 조금 더 맛있게 익혀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이제 느낌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그 힙합이 발전해서 좀 더 대중이 좋아하는 좀 더 달콤한 힙합도 많이 나오잖아요. 싱잉 랩이라는 것도 있고 트랩 랩도 나왔고 그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힙합이랑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도 제가 이번에 그래피티랑 섞으면서도 아 이렇게 뭔가 섹시하게도 그래피티를 할 수 있구나. 되게 미니멀한 것 같으면서도 막 너무 정신 사납지도 않으면서도 호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구나. 하우스 뮤직처럼 테니스 문화 안에서도 충분히 스트리트 컬처랑 융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구하는 네. 테니스 문화 컬처가 그런 거죠. 문화는 발전을 하니까 네. 브리블랙이라는 아티스트가 합류를 하면서 네. 이게 아 테니스가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캐릭터 하나 그려주세요. 계좌번호 여기 재밌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테테 네. 구독과 좋아요 여기 맞아요? 괜찮았었네요. 그림이 10% 남았을 때인 것 같아요. 라인을 따는 쾌감이라던가 에브리 테니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써보는 스킬들이 좀 있고 네. 레이어가 레이어들하고 겹쳐서 발생하는 겹쳐서 색이 달라요.